영화 타짜의 흥행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. 추석 극장가에서 흥행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영화 타짜가 개봉 일주일 만에 전국에서 181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. 18세 이상 관람가라는 등급 제한과 또 2시간 20분 가까이 되는 긴 상영 시간에도 불구하고 타짜는 개봉 첫 주말 흥행 1위에 올라섰고요. 벌써 관객 200만에 근접하고 있습니다. 한편 코미디 영화 가문의 부활은 개봉 12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.